모림님, 고3 조언해 주세요. 고3 조언 특안 들을 거잖아. 들을 거예요? 들을 거면 그러면은 이제 설명 하나 해드리면은 그 9월 모의평가를 좀 볼까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수학 조언 간단한 조언인데 저만의 뭐 팁이란 팁이고 다 이제 늙어 빠진 아저씨의 조언 같은 건데 간단히만 할게요. 다른 보시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수학은 힌트다. 힌트를 가지고 힌트를 모두 이용을 해야 돼요. 모두. 여기 보시면 힌트가 뭐냐? 이제 2차함수죠. 2차함수 f(x). 그래서 f(x)는 2차함수다. 이게 이제 힌트예요. g(x)는 f(x) 더하기 2. 뭐 가로치고 뭐 어쩌고저쩌고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2가 있으니까 2번 ln(x)를 사용해라. 이게 힌트겠죠. 두 번째는 고3. 그래서 FA, 6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최대값 갖는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2차 함수는 그림을 그려봐라가 힌트입니다. 상수, 다항 함수는 전부 그림을 그려봐라. 이게 힌트예요. 그림을 그려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힌트를 다 이용하면, 제 생각, 저는 항상 수학은, 수능 수학은 힌트를 모두 모으고, 그 힌트를 다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이 힌트라는 게, 힌트를 찾는 게 실력이에요. 힌트는 뭐, 상수, 모든 상수에 대하여, 혹은 모든 정수에 대하여, 이것도 힌트예요. 정수라고 하면 이제 꼭 이제 사람들이 음수, 양수만 생각하는데 0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하여 라는 말은 0도 꼭 해봐라 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모든 상수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결국 모든 힌트를 사용해야 하고 이게 힌트인지 아닌지는 이를 분석하는 게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대충 이렇게 하면은 수학이 뭔가 눈이 좀 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3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힌트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내고 힌트는 또 그래서 이제 정의가 중요한 거야. 힌트는 정의로부터 나오고, definition, justice가 아니고 definition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는 그림이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수능 수학 꿀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 2차 함수가 있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그림이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잖아요.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4차 함수는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요. 4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4 실근을 갖고 이렇게 하면 3개의 실근을 갖고 이렇게 하면 2개의 실근을 갖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이렇게 하면 3개고 접 이렇게 이렇게 해야 두 개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고, 이렇게 하면 네 개고, 이렇게 하면 세 개죠. 이 그림을, 이 구간을 잘 아는 게또 실력입니다. 그림을 아는 게. 4차 함수인데도 2차 함수처럼 표현될 수도 있어요. 맞죠? 얘가 알파가 2번, 베타가 2번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 중근이라고 하나요? 기억이 잘안 나지만.